바니가 간다 간다 간다의 바니입니다. 그리고 아네 옆에는 또 누구신지 바니가 간다에는 항상 아시죠? 예쁜 분들만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옆에 있는 요거는 누구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키용 거제 아주점 원장을 하고 있는 엘라 티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엘라 티처. 네, 오늘은 제가 이 머나먼 곳, 거제에 나와 있습니다. 예, 놀러 온 거 아니고 일하러 왔어요. 다들 제가 거제에 간다니까 너무 좋겠다고 그랬는데, 예,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는 길에, 그래도 바다를 좀 봤어요. 그럼요. 네네네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원장님께 바로 이제 질문을 빠바바바박!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엘라 원장님은 네. 원래 민키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주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친구 입시 영어를 돕다가 이제 영어 유치원으로 바꿔서 이제 유아 영어를 하면서 담임도 했었고 제일 최근에는 이제 유치원 영어 파견 강사를 했어요. 거의 한 12년, 14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우! 네, 정말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를 아셨나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 성공한 덕후. 정말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저를 그래서 알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유아 영어를 이제 하셨던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막 어머 혹시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막 그랬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윈키를 하기 전과 후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조금 달라졌나요? 일단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뭐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내 거, 내 거. 네, 당당해져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제 윈키 홈을 이제 조금 찾아보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영어 유치원 파견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어 유치원 담임 선생님을 하면 물론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완전 목소리 텐션 높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올 때는 우리 막 뒷걸음치고 아 네 원장님 네 이렇게 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아시죠? 답을 변경 정 정이 뭡니까? 정이 뭐 네. 하던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제 거가 생기니까 조금 내 거라는 애착이 생기면서 당당해지고 나도 원장이야 뭐 이런 자신감 맞습니다. 그게 좀 생긴 게 제일 큰. 그러면은 일단 나에게서의 변화는 다 이제 나의 정말 자신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네. 확 높아졌잖아요. 네. 그럼 우리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그냥 일반 파견 강사를 했을 때는 사실 가족들은 뭐야 20분, 25분 수업하고 뭐 너 생활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맞아. 이 유아 영어, 이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아시잖아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텐션을 높여서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었어요. 맞아. 근데 제가 이제 직접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보고 수업 시연을 이제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두 손을 잡으면서 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좀 와서 봐라, 이분들아. 네. 맞아요. 정말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라서 그냥, 뭐야, 뭐, ABC 가르치고 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거기 안에 다 철학이 있거든요. 교육 철학이.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우리 저희 이제 큰아들도, 우리 엄마 한 번도 나가서 영어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이제 당당하게, 우리 엄마 영어 선생님이에요. 라고 유치원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우리 세찬이.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우리 가족들도 조금씩, 요 일을 조금 더 인정을 해주고 있구나. 그렇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아 맞습니다. 진짜 그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다른 원장님도 큰 딸이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엄마
어머, 되게 힘들게 일하네? 하면서 설거지를 막 해주고,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맞아. 그리고 제 첫 번째 수업하던 거라, 근데 제일 처음에 수업할 때 이제 밖에서 이제 듣잖아요, 가족들이. 네. 거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거실에서 하는데, 거기는 이제 방에서 하셔가지고, 큰딸이 이제 조금 초기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5개월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 이제 그 큰딸이 또 이제 엄마의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랬대요. 엄마 좀 늘었네. 늘었네.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지 우리 가족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듣게 되니까, 맞아요. 뭐 하나라도 더 도와주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집에서 손을 잘 안 쓰게 돼요. 맞아요. 요거, 요거. 딱 도와줘요. 그렇죠. 진짜, 진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의 차를 이렇게 체인지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 네. 신랑의 워너비 차를 조금 제가. 심지어 워너비 차를. 그럼 어떻습니까? 걸레질이라도 한번 더 하시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근데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또 나의 또. 이렇게 또 한 번 더 내가 엘라다, 내가 원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주점이 제가 알기로는 점점 발전을 했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도 그래서 점점 이렇게 점점 저도 저만의 또 지사장의 자존감이 막 올라가고 우리 왜냐면 우리 원장님들도 잘하시며 저도 또 본사에서 굉장히 또 칭찬을 듣습니다. 아, 우리 또 바니가 잘하고 있군요. 그래!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면 이 아주점이 점점 발전할 수 있었던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나만의 이런 링키홈 이런 나만의 공부방 운영에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일단 저는 노하우라고 물어보시면 피드백 그리고 티키타카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피드백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학부모님하고 피드백인데 절대 이제 아이를 이제 데리러 오시거나 데리러 가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5에서 9세 친구들은 8세, 9세도 아직 유아티가 조금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엄마가 조금 걱정을 하시는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어머님들을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고 오늘 뭘 했다고 항상 크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섞어서 우리 친구가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어머님이 아 우리 아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구나 라고 느끼시기도 하고 그런 피드백을 드리려면 저도 당연히 그 아이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도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나를 더 봐주네 나를 더 사랑하네 이렇게 하면서 애착이 생기고 맞아. 그게 바로 또 영어의 관심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거제 우리 아주점만의 장점도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마 저는 진짜 자부하는데 저처럼 저희 아이들을 잘 아는 원장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또 자신감 뿜뿜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 지금 수업은 며칠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월에서 목요일까지 주 4회 하고 있고요. 주 4회, 네네. 그리고 수업 시간은 보통 총 3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거나 뭐 4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데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어떤 걸 하시나요? 보통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저희 아이들 좀 케어를 하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밀린 집안일도 좀 했다가 그리고 이제 수업 준비도 조금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아이를 키우거나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은 뭐 병원에 갈 일, 은행에 갈 일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꼭 점심시간 쉬고 그렇지, 맞아. 은행은 꼭 4시까지 하고 맞아.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조금 보거나 네, 그렇게 이제 다른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당당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내 당당함을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자꾸 뭔가 자기 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워라벨 시간을 그렇게 자기 개발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 상담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아나운서 스피치까지 들었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엘라 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기 그 저번에 우리 샤이니가 나왔던 그 샤이니가 간다에 나왔던 미셸 원장님도 그런 식으로 아나운서 스피치나 이런 강의도 직접 들으러 가시고 혹은 집에서 또 줌으로 막 들으시고 네네네. 그렇게
막 자기 개발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워라밸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냥 계속 그냥 그 수업에 쫓기게만 되는데. 일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긴 그렇지. 보통 우리 뭐 일을 하면은 일하고 내 아이 케어하고 이런 거에 바쁘고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항상 우리 링키에서 얘기하는 거 뭐죠? 실행이 답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실행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일단 저는 정말 또 우리 거제 아주점만의 이런 장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본사가 얘기하는 대로, 지사가 얘기하는 대로 모두 다 따라주셨어요. 아 진짜 진짜 저희 딱 매뉴얼, 그리고 제가 뭐 아 원장님 혹시 이거가 좀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다른 분들은 만약에 그냥 좀 흘려듣고 그냥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안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듣지도 않으시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어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네 했습니다, 이미 해가지고 이미 했습니다 라는 제가 대답을 듣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계속 계속 성장을 그냥 알아서 하시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그런 것들을 다 드리기 때문에 진짜 뭐 누구 하나 뭐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뭐 우리 동네에서 어머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 여긴 잘하고 있네. 어 그리고 이거 왜냐면 굳이 이 원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기네들끼리 혹은 나 혼자서라도 아 저기는 잘 되는 곳, 저기는 잘하는 곳, 근데 거기는 항상 이렇게 원장님처럼 모든 것을 다 실행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본사와 지사가 네. 어느 정도 우리 원장님께 도움이 잘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혼자 저만의 수업을 한다는 게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리고 저는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나? 이런 나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지? 이런 의심도 사실은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하면 나의 모든 게 이목이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실수가 있을까? 항상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매뉴얼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내가 이걸 혼자 하려고 했다고? 금감했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본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우리 지사장님? 네. 언제든 전화해서 몰라서 지사장님 하면 아이고 마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고 마. 예. 네. 항상 그렇게 도와주시고 항상 이제 뭔가 뒤에 내가 기댈 때가 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안전한 보험을 든 느낌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네네. 저도 원래 반이 영어를 하려고 하다가 링키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근데 마치 내가 잘하는 5세에서 9세인 거죠. 네. 그러면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 해가지고 갔던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럼 나 이거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사장이 됐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과 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그런 방법들을 다 제시를 해주시니까 저는 굉장히 또 좀 믿음직스럽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말 맞다나 내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는 나만의 또 학원을 뭔가 좀 하고 싶잖아요. 좀 어찌됐든 뭔가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크게 해서 선생님들도 좀 쓰고 싶기도 한데, 그 전에 사실 개인으로 먼저 나오기보다는 일단 프랜차이즈를 한번 딱 끼고 나와가지고 쭉 꾸준히 한 3년에서 5년은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운영 그런 것들도 그리고 수업도 많이 이렇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서 그렇게 그 다음에 내가 또 하고자 하는 거를 또 플러스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쵸. 왜냐면 진짜 만약에 바로 내가 엘라 잉글리시로 해가지고 냈는데 혹시 잘못됐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자존감이 또 확 떨어지고. 그쵸. 또 어때? 또 가족들이 지금 하지만 안 됐을 때는 알아. 네니 그럴 줄 알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니 뭐 그 한다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링키로만 잘안 됐더라도 그냥 또 가족들한테도 핑계를 낼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게 별로였어. 막 이럴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어 맞잖아요. 어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네네네네. 아 됐어 그냥 그게 별로였어. 나 그냥 이제 내 거 한번 해볼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진짜 실행을 해보시고 먼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거.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제가 그 말을 정말 확 느끼고 그쵸? 있어요. 일단은 뭔가 움직인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어서 어떡하지 했는데 했을 때 뭐라도 되면 되는 거고 뭐 안 되면 경험이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 크게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공부방은 우리가 그렇게 막 그 실패에 대한 큰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 큰 리스크가 없는 도전은 일단 무조건 해보시는 게 정말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한테 항상 제일 일단 해보고 그래 해봐 이렇게 얘기를 진짜, 제가 요거를 오픈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괜찮아 해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금 링키홈에 오는 친구들한테도 이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다 아시잖아요. 입을 떼기가 굉장히 맞아. 어렵잖아요. 그 틀리는 것이라.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 괜찮아 해봐 이렇게 했더니 어, 아이들도 해보고 뭐 틀려도 보고 근데 그런 게 아이들한테도 조금 먹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그게 또 우리 링키 안에 교수법에도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캡처링 부분. 캡처링 부분에서는 오히려 선생님이 계속 틀린 답을 또 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답을 또 끌어낼 수 있는 그렇게 되잖아요. 난리가 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 그러면서 자기도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서 좀 더 영어로 내뱉고 싶어 하고 그러면 어떻게 재밌으면 계속하고 계속하면 잘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거제 아주점에 그리고 우리 엘라 원장님의 네. 이루고 싶은 목표 우리 링키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 네네. 그럼요, 그럼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왜 우리 육아 오은영 선생님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육아의 신. 저는 5에서 9세 영어 하면은 엘라 라고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가요? 그게 또 왜? 맞습니다. 네. 어. 그러면 좋겠고, 네네. 뭐 링키 안에서는 이것도 뭐 그거의 연장선인데 거제 아주 그렇게 잘한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고. 근데 이미 제가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다 듣고 싶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온 우리 아주 링키 홈 친구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5에서 9세니까 10살 되면은 아주 오랫동안 또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영어가 나와도 아 괜찮아 재밌어 나 재밌게 영어 했거든 이런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저를 기억을 못해도 되니까 어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근데 못해도 되니까 어 영어 재밌어 정말 맞아. 재밌는 거야 이런 그렇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저는 충분히 우리 아주점 원장님 우리 엘라 원장님하고 한 친구들은 그렇게 정말 영어를 그냥 재밌게 또 공부 이게 아니라 정말 그냥 어 재밌는 그냥 하나의 언어야 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어떤 진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지금 유아 영어에서 조금 더 고학년 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게 조금 더 학습적으로 돼도 아 그래 그냥 이거는 뭐 원래 우리가 배웠던 그 재밌는 거에서 연장선이야 하고 그냥 아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그렇지 얘들아 재밌는 거란다. 그럼요. 담임선생님하고 이렇게 친하단다. 저한테 인증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인증이 됐단다 얘들아. 네, 정말 오늘 우리 거제 아주점에 와서 제가 좋은 기운을 많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그리고 아, 다음에는 이제 우리 샤이니쌤이 꼭 오셔야 됩니다. 샤이니가 간다.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세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링키 거제 아주점 화이팅을 외치면서 네? 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키오 거제 아주점 화이팅! 안녕! 신나는다!